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사 자격증의 모든 것 요리공작소의 파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볼 요리는 한식조리기능사의 완자탕을 만들 거고요. 시험시간은 30분짜리 요리입니다. 제일 먼저 요구사항부터 확인해보고 올게요. 요구사항 확인이 끝났으면 재료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고기, 사태, 대파, 마늘, 두부, 달걀, 이외의 기타 조미료는 여기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재료 분리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소고기는 키친타올에 감싸서 교차오염되지 않게 따로 보관해주세요. 달걀도 교차오염되지 않게 따로 보관해주셔야 돼요. 남은 재료는 한 켠에 씻어서 보관해주세요. 완자탕은 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태를 이용해서 육수를 끓여주도록 할게요. 대파 잎은 다져주시고 신 부분은 육수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마늘도 다질 부분은 남겨주시고 남은 부분은 육수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핏물을 제거한 사태 부분을 넣어서 같이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냄비에 물 4컵 넣어주시고요. 사태, 마늘, 대파 넣어주세요. 센 불에다가 넣고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파 마늘은 곱게 다져주세요. 두부는 판에 눌린 부분을 제거해주시고 수분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수분 제거한 두부는 곱게 으깨주세요. 소고기는 기름은 제거해주시고 곱게 다져주세요. 달걀은 황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흰자는 뭉친 부분을 한번 짜주세요. 각각 소금 간 살짝 식혀주도록 할게요. 육수가 충분히 끓었다면 면보에 한번 걸러주도록 할게요. 자, 육수는 뜨거울 때 간을 해주도록 할게요. 간장 한 작은술, 소금 반 작은술 넣어주세요. 바로 지단을 익혀주도록 할게요. 불은 최대한 약한 불로 맞춰주세요. 식용유로 살짝 코팅해주세요. 각각 한 작은술씩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단을 붙이고 남은 달걀물은 섞어서 완자를 지질 때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완자 반죽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고기와 두부를 3:1 비율로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다진 대파 마늘 넣어주세요. 소금 3분의 1 작은술 넣어주세요. 설탕은 한 작은술 넣어주세요. 지단 주변이 올라오면 뒤집어주세요. 깨우추 참기름은 소량씩, 깨는 부셔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단은 다 익으면 건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칠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칠한 반죽은 3cm 원형으로 빚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6개를 일정하게 등분해주신 뒤에 빚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빚은 뒤에 밀가루를 입혀주도록 할게요. 밀가루에 굴린 뒤에 체에 한번 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가루 작업이 끝나면은 달걀물을 입혀서 구워보도록 할게요. 팬에 식용유로 살짝 코팅해주세요. 불은 중간불로 맞춰주세요. 달걀물을 입힌 완자를 이제 팬에다가 구워보도록 할게요. 흔들어서 돌려주세요. 충분히 돌렸을 때 이제 완자에 달라붙지 않는 달걀물은 키친타올로 닦아주셔야 돼요. 팬이 깔끔하게 되면은 불을 세게 바꿔주시고요. 팬을 잘 돌려가면서 익혀주세요. 지금처럼 팬에 굴려서 약 2분 정도 구워주셨으면은 이제 키친타올에다가 기름을 살짝 빼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완자탕의 전처리가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완자탕을 끓여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끓여놨던 육수를 부어주세요. 센 불로 끓여주세요. 황백지단은 완자형 모양으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넓이를 1.5cm로 맞춰주세요. 각을 살짝 주셔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육수가 끓어오르게 되면은 지져놨던 완자를 넣고 끓여주도록 할게요. 완자가 국물 위로 떠오를 때까지 익혀주시고요. 중간중간 거품 제거해주세요. 이제 완자가 국물 위로 떠오르게 되면은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접시는 국그릇을 준비해주시고요. 먼저 완자부터 담아주세요. 국물은 200cc 이상 제출해주세요. 여기에 썰어놓은 지단을 띄어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완자탕이 완성됐고요. 이제 완자탕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완자탕에 국물이 200cc 이상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국물이 너무 탁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완자의 크기가 지름 3cm 정도가 되는지 체크해보셔야 돼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